이번 에피소드는 83번입니다. 펭귄 플립이라는 영상이에요. 영상 들어보시면 시리즈로 파트 1, 2, 3 세 개로 아마 나눠져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영상 내용을 그냥 따라만 하지는 마시고 좀 보시면 영상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좀 더 나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 아, 저 부분은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앵글리 버드 비슷한 이런 게임을 만들 거예요. 이런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플레이하고 화살표 나오고 비슷하죠? 클릭하면은 띵 날아가는 거예요. 스피드 Y, 스피드 X가 있고 다시 조금 더 높여 볼까요? 이렇게 이번엔 또 너무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죠? 이런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리 버드라고 하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게임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만들 텐데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해서 먼저 여기 있던 영상을 따라서 해보시고 펭귄 플립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앵글리 버드 그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는 pngwing.com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쨌거나 구글링 하시면은 앵글리 버드 그림들 PNG를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 쓰이는 음악은 제가 앵글리 버드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앵글리 버드 뮤직, 앵글리 버드 심송이라고 있죠. 이걸 녹화를 떴습니다. 녹화 뜨는 방식은 어디 있나요? 사운드 배경화면 스테이지 들어가서 사운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녹화 레코드 있죠? 레코드 버튼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녹화를 할 수가 있죠. 녹화한 것은 저장을 해서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무슨 송 그죠? 앵그리 송이라고 그럴까요? 앵그리 송뭐 투. 왜냐니까 이미 녹화해 놓은 게 앵그리 버드 송이 있어요. 앵그리 버드 송. 앵그리 버드 송. 이렇게 뭐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물론 유튜브에 있는 이런 영상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써도 되느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써도 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녹음해서 쓰더라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낌 없이 녹화해서 여러분들 게임에 넣어서 여러분들과 친구들이 함께 즐겨보시면 돼요. 자,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펭귄이 아니라 얘는 이제 이름을 버드라고 해야 되겠죠? 버드 있고, 그다음에 화살표는 크기가 너무 커요. 크기는 50 정도 세팅을 해서 요렇게 배경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화면도 그냥 영상이나 어디예요? 이미지 검색해서 앵그리버디의 바탕화면 하나 구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스크린샷을 찍든지 얼마든지 이용하셔도 되고, 물론 뭐 저작권 침해되지 않느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을 전 세계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져와서 쓰셔도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 있는 내용들 쭉 따라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하고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들 다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작성한 코드를 간단히 볼까요? 일단 버드와 에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죠. 훨씬 더 심플한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경화면에다가 이걸 넣었고, 그러니까 스테이지, 백스테이지에 백드롭에 요런 그림을 하나 넣어뒀어요. 그죠? 요 그림입니다. 이거, 그리고 스테이지 모양도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달라요. 첫 번째 요 버드가 있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자체는 이렇게
처음에 백드롭 1이고 두 번째는 I receive jump, 점프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백드롭 2, 3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점프라고 하는 메시지는 arrow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하면 브로드캐스트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hide 하는 겁니다. 그죠? 항상 마우스 포인터 따라가고 버드를 향하고 180디그리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요렇게 화살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화살표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점프를 할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버드 코드도 단순합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이게 답니다. 베리어블 역시도 여러 베리어블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만 있어요. 스피드 X와 스피드 Y. 베리어블 두 개로 끝입니다. X축의 속도, Y축의 속도. 그죠? 리스트는 없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고 세팅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점프라고 좀 전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스피드를 결정해서 그 스피드대로 그냥 날리 보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터칭 얘는 잠깐 이건 필요하지가 않네요. 자, 요거 내용은 이전에 있던 부분이니까 다 지워버리죠. 예,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고 터칭 컬러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터칭 컬러, 예, 컬러는 여기 있는 얘죠, 얘들. 돼지를 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 까만색. 까만색 테두리 요 부분이네. 됐습니다. 자, 요 부분. 터칭을 하면은 하거나 혹은 뭐 터치, 가장자리를 터칭하거나 혹은 요 바닥에 떨어지고 바닥이 흰색이네 흰색으로 떨어지거나 터칭 잠깐만요 터칭해서 흰색으로 내려오거나 요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해서 그때까지 스피드 요렇게 x는 마이너스 1 스피드 y는 마이너스 닷 0.2에 0.2 0을 지금 빼놨죠 그죠? 0.2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숫자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서 적절한 숫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터칭 칼라 얘를 터칭했을 때 그죠? if 문장이죠? 컨트롤 들어가서 if 터칭 칼라 얘를 했으면은 스코어를 1점 올려주는 거죠 you win 이거 스코어 1점이 올리거나 2점을 올리거나 막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if 터칭 칼라 duplicate에서 이번에는 얘가 여기 있나요? 자, 잘 넣어야 돼요. 이렇게 터칭 컬러에서 흰색 얘 빼고 그러면은 흰색에 터칭했다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때는 스코어를 마이너스 1 해주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터칭 엣지를 하더라도 스코어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OR 넣어주면 되겠군요. 딴 건 넣을 것 없이 얘를 복사해서 duplicate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여기다 넣고 얘는 빼버리고 얘만 남겨놓고 아주 쉬운 일을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밑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스코어를 마이너스 1 스코어 하나 만들어줄까요? 베리어블 들어가서 스코어하고 여기서 스코어를 change score by 1 해주고 밑에 change score by 마이너스 1 하고 게임을 시작할 때는 스코어는 제로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코어 여기 올리도록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해서 볼까요? 띵 안 날아가네요. 다시 헐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요? 볼까요? 클린업 블록 해서 자, 리피트 언틸에서 터칭 하면 이렇게 하고 if 하면 이렇게 하고 얘는 터칭 흰색 아 그러네요. 여기 흰색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걸려버리네요. 그러니까 흰색을 하지 말고 터칭 컬러 요 색깔 할까요? 요 색깔 할까요? 아마 이 색깔이면은 걸리지 싶습니다. 자, 요 색깔로 할게요. 다시 하고 자, 날아가네. 다시 스코어 무슨 7점이나 됐어요?
아, 그러네.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스프라이트로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죠? 돼지는 스프라이트로 만들어서 스프라이트를 터치했을 때 점수 올라가도록 그렇게 수정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일단 동작하는 거나 보죠. 요 정도 할까요? 맞네.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점수가 올라가도록, 그죠? 자, 요게 간단하게 앵글 리버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영상하고 제가 그 따라서 봤던 미국의 영상하고 제가 만든 이 영상하고 이 코드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깔끔하죠. 그죠? 간명하고.